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이 식물 보시면 뭔가 연상되는 식물이 있을 겁니다. 네, 바로 무잎을 닮았습니다. 이 식물이 장미과의 큰 뱀무입니다. 네, 이름의 유래는 뱀이 다니는 길목에 나는 무잎을 닮은 식물이란 뜻입니다. 이큰 뱀무는 나물과 약재로 좋습니다. 한방에서 이큰 뱀무, 뱀무를 수양매라고 합니다. 옥이 조향초라고도 하는데요. 맛은 맵고 성질은 따뜻하고 독성이 없습니다. 네, 이큰 뱀무는 나물도 맛이 있고요. 옛날부터 몸을 튼튼히 하고 신장병을 치료하는 풀로 알려져 왔습니다. 한국 본초도 가면은 보이, 익신, 화렬, 해독, 음이증에 효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뜻은 몸을 튼튼히 하고 신장을 이롭게 하며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해독, 정력 증진에 좋다는 뜻입니다. 네, 몸이 허약해서 생기는 사지무력증, 식욕부진, 허약성 해수, 또한 어지럽고 눈이 침침하고 무겁고요. 잠을 잘못 자는 증상 등 신체 허약증에 효능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을 강화해서 발기부전, 조루 등의 증상을 호전시킵니다. 정력 강화에 효능 있는 강정의 약재입니다. 이큰 뱀무는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요. 각종 혈관성 질환을 예방 치료합니다. 또한 면역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허리, 다리의 마비 증상과 통증을 없애고 장을 튼튼히 하며 부러진 뼈를 결합시키는 데도 효능이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간질, 안과 종양, 각종 염증에 좋은 약재고요. 기침과 감기, 복통, 설사, 통증, 대하증 등에 효능이 있습니다. 네, 봄에는 나물로 쌈이나 무침 등으로 식용하고요. 뿌리도 고추장에 무쳐 먹거나 장아찌를 만들어 이용합니다. 약재는 여름부터 가을까지 전초를 채취해서 말려서 이용합니다. 하루에 10 내지 15g 정도를 달여 마시고요. 생즙을 마셔도 좋습니다. 오늘 큰 뱀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